기공식 행사장이 디지털 영상으로 덮이며 전기차 공장처럼 변했습니다. AI로 복원한 고 정주영 선대회장의 육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제일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입니다. 울산에 지어지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완성될 현대차의 국내 공장입니다. 이곳은 원래 주행 시험장이 있던 곳입니다. 54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76개 정도 넓이가 되는데 이곳을 활용해 전기차 전용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조 원이 투입돼 2026년 1분기부터 연간 20만 대의 초대형 전기 SUV 모델을 생산하게 됩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며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철회했고 GM, 폭스바겐 등도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업체들의 느린 전동화 전환이 현명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스트 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탄탄해서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30만 대 규모로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도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유지하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입니다. 전기차가 이전보다 싸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금액 차이가 큰 320만 원 해주고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거에 플러스 80만 원 또 해줘요.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늘려주는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합니다. 늘린다고 하고 나서 어때요, 반응?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의가 있었어요?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있으니까. 차값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겁니다. 기아의 EV9의 경우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 반면 테슬라의 모델 Y는 중국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장착으로 차값을 2천만 원가량 낮추면서 9월 판매량이 8월의 10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소형 모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 적용을 확대하고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대중 모델을 공개하는 등 값싼 전기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일반적인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발하고 준비하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 정도 구매하는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해외 업체들이 2만 달러대 전기차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출 배터리와 제조공법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 중고차 단지에선 전기차 거래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반의 반 수준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판매량이. 문의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찾는 사람이 확 줄어드니 중고 전기차 가격도 내리는 추세입니다. 연식과 주행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 5월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정도에 팔리던 테슬라의 한 모델이 이달엔 4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2,700만 원에 팔리던 기아 차종은 400만 원 내렸습니다. 전기차랑 뭐 하이브리드랑 연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봤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맞는.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을 낮춘 보급형 전기차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장착한 보급형 모델을 선보이면서 가격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줄었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5천만 원 안팎에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중국 LFP 배터리를 채택해 2천만 원대의 전기경차와 4천만 원 안팎의 전기 SUV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LFP가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이하에서는 에너지 밀도 말고는 LFP가 단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보급형 전기차 경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